네, 국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해서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또 다시 국회에 왔습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대한민국팀을 맡고 있는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유가족들과 또 의원님들 함께 모신 것은요, 이제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켜 주셔야 하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시정이 됐지만 그 시간을 최대한 당겨서 신속하게 이 법안을 제정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여야 의원들을 막론하고 저희 유가족들은 그동안에 호소해 왔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 법안의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만 두 달여 동안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22명의 행안위원님들 1인당 200장씩의 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총 4,400장의 엽서를 들고 이 국회에 왔는데요. 이 엽서를 행안위원님들을 직접 방문해서 유가족들이 전달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및 통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첫 번째 여는 말씀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지영님의 아버지 이정민님으로부터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입니다. 오는 24일이면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300일입니다. 억울하고 참담한 하루하루를 참고 견디며 우리 아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울며 호소하고 애원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국회에서 우리 유가족들은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매정하게도 우리를 외면하였고, 여당은 국회의 역할을 잊어버린 듯 정부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159명의 목숨을 이렇듯 무심하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정치 권력의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극우 보수들은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의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그러들기는커녕 더욱더 힘들게 다가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슬픔을 참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은 멀고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을 아프게 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우리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주고 해결해줘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어진 국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그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유가족들은 관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읍소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행안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간절함을 담아 지난주 내내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특별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하는 엽서를 각 행안위 위원님들께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다해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갔습니다. 행안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마음과 뜻이 담긴 이 엽서들을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의힘 행안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법을 만들고 다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은 만들고 조율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니 특별법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품평하지 마시고 입법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 위해 검토를 해 주시고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이 해야 할 몫이지 유가족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원 특별법을 정쟁화하는 것을 그만 멈추고 진솔하게 아픔을 함께하고 국민과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7월 3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기 운영위원회가 출범되었습니다. 2기 운영위원회가 출범되고 국회에서 처음 열린 오늘 기자회견에 우리 신임 운영위원장 이정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국회의 시간 계속 유가족들과 대책회의는 함께 지켜보면서 호소하고 또 우리의 진정성이 마음에 닿기를 바라면서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들, 의원님들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남인순 위원장님 먼저 모시고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입니다.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를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의원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를 함께 해오신 의원님들, 그리고 행안위원님들, 법사위원님들, 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 그동안 대책본부에 함께 했던 의원님들에 더해서 저희가 인원을 더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교홍, 박주민, 이해식, 그동안 단장을 맡으셨던 분들이 부위원장으로 함께 활동하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18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로 4월 20일 날 국회에 제출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6월 30일 날 본회의의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제2법안 소위에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을까 우리 유가협에서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 어제 또 전체 회의에서는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파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법안 심사가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이 애타는 마음을 담아서 법안 수익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청회에도 국힘위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앞에 정말 엽서가 소중히 쓴 엽서가 앞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4,400여 장의 엽서를 행안위원들한테 전달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심의를 국회가 조속히 하라고 하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국회로 조속히 전달될 것 같은데요. 행안위원회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있는 만큼 조속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 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대책위원회는 이 법이 제정이 되고 또 우리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모든 그동안의 상처를 씻고 다시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위원회가 함께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남희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같은 그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 또 부위원장으로 그동안에도 많은 애를 써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실 박주민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신속처리 안건 지정된 법안입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기자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라는 게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법안 논의와 처리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유로 심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심사를 해서 그 문제된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고치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있으니 심사를 하지 않겠다?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역시 좀 심사에 참여해서 신속하게 논의가 되고 또 풍부한 논의가 돼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기로 하셨던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께서는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잠시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네, 다음 말씀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의 상임대표이신 용혜인 의원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발의된 지 오늘로 119일째입니다. 100일의 시간이 훌쩍 넘게 흐르는 동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채 한 발도 떼지 못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서 재난안전 관련된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생떼와 목리 부리기로 최소한의 할 일조차 책임조차 내팽겨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당은 오송 참사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동원해가며 전체 회의를 억지로 파행시켰습니다. 여당은 이번 전체 회의 파행을 이유로 덩달아서 법안 심사 이소위마저 파행시키겠다고 주장합니다만, 사실상 신속처리 안건인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심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여당이 어제 전체 회의를 파행시켰던 핵심 이유는 전북도지사의 출석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와 법안 심사 이소위 개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7월부터 합의한 대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국회 방만 운영으로 가려보겠다는 것이 아니면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처사입니다. 의사 일정 합의에 임하던 이만희 간사가 갑자기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나가더니 잼버리 현안질의만 하겠다, 전북도지사를 불러라 라는 어깃장으로 행안위를 파행시킨 것부터가 의심스럽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심사하게 될 이소위까지 파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국회에서 가로막아야 한다는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회법에 따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심사를 방해하고 진상규명을 회방 놓는다면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8월 내에 안건조정이 절차에 돌입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에게 요구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오래전부터 합의했던 내일로 예정된 법안심사 제2소위 일정을 약속대로 개회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상정하십시오. 매번 국회 일정 파토내고 여기 소통관에 와서 마이크 잡고 기자회견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 심사하는 국회 회의장에 와서 공식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의견을 밝히십시오. 최소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십시오. 그것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지닌 여당이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조차 가로막는다면 저는 기본소득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건조정위원회 추진을 앞장서서 제안하고 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유기를 넘어서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무논리 회방에 더 이상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이 발목 잡힐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8월 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곧 참사 300일을 맞는 유가족 앞에서 국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김경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병원 간사께서도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정치가 그리고 국회가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게 뜻을 밝히고 이를 설득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순리입니다만, 도리어 국민이 그것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국회와 대통령실을 오가면서 정치인들을 붙잡고 온몸으로 설득하고 있는 풍경 앞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얼마 전 사법부의 이상민 장관 탄핵 판결 기각은 그 자체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필요성을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부정의한 권력에 맞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 책무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의 시간입니다. 4,440명의 국민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국회에 전해주신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반드시 실천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숙 당 용인상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대로 국회의 절차대로 이 법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특별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은 사실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있은 다음에는 4,400장의 그 엽서를 저희가 들고 그중에서 두 개의 엽서를 낭독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다음 발언은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이지연 운영위원장의 말씀이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이지연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뉴스에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생존자들이 관계기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벌어진 참사를 똑똑히 기억하자고 당일에 그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을 봤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정상적으로 구성되는 민주국가에서 언제까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가 2차 가해까지 감내하면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지금 두 달이 다 되어갑니다. 국민의힘의 외면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심사조차 시작을 못해서 유가족들이 정말 애가 탑니다.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쟁 타령하지 말고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도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오늘 유가족들이 시민들과 함께 22분의 행안위원들께 쓴 엽서 4,400여 장을 전달하고 내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사 300일이 되는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 34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에 있는 엽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뒤에 있는 거 이정 씨 좀 도와주세요. 그 뒤에 있는 엽서를 이게 모두 다 한 덩어리가 행안위원님 한 분씩에게 저희가 모은 겁니다. 또 지역에서는 이 엽서를 우편으로 또 발송을 하시기로 또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엽서 22 묶음을 들고, 예, 하나씩, 네, 여기 하나씩 들여주세요. 예, 1인당 뭐 하나, 두 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앞에 이렇게 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엽서들이 똑같은 말들을 그냥 반복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정말 정성스레 한 장 한 장 작성을 해주셔서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의 엽서, 시민의 엽서를 읽어보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가름하겠습니다. 김경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 이만희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위원님, 무소속의 이성만 위원님, 총 22분의 행안위원님들께 드리는 글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와 약자들의 인권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20대 청년들은 대한민국이 사회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탓에 놀러가서 죽었다는 식으로 너무나 쉽게 폄하되곤 합니다. 그들을 지킬 의무가 있는 수많은 어른들로부터 말이죠.
오랜 세월 여성의 권리가 핍박받아왔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범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것처럼 159명의 소중한 아이들도 지금껏 그렇게 당해오고 있지만 이제 서둘러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의 특별법이 올라갔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속히 심의해 주시어 이제 더 이상 죽어가는 청년들이 특히 죽고 나서 2차 가해로 다시 죽어가는 청년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주 8월 24일 목요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300일을 앞두고 우리 유가족들은 절망과 분노의 100일, 연대와 투쟁의 100일, 그리고 희망과 소통의 100일을 지내왔습니다. 이 300일을 맞아서 가족들이 비장한 각오로 서울광장부터 매일 3km씩 3보 1배로 3일 동안 국회로 행진합니다. 그 마음이 22명의 행안위원들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들께 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가 행안위원실을 방문할 텐데 행안위원들께서 이 엽서를 한 장 한 장 읽어보시고 꼭 8월 안에 행안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